아나나, 만약에 눈을 인하여 생겼다면 안식계가 눈을 인해서 안식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미 색공이 없음에 가히 분별할 수 없나니 색과 공은 내나 물질이죠. 물질 색성 향미 같은 그런 것이나 공은 허공입니다. 색과 공이 만약에 없다면 가히 분별할 수 없어. 그러면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보아서 분별할 수도 없고 허공이 없으면 허공도 보아서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 말이죠. 그렇다면 비록 더식은 안식이죠. 안식이 있다 한들 무엇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진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 말이에요. 종이가 없고 붓이 없으면 글씨를 쓸 수 없듯이 또 너견이 너 보는 그 안식이 또 청황적백이 아니라면 푸른 것과 누른 것과 검은 것 뭐죠? 붉은 것, 검은 것, 흰 것, 검은 것은 빼버렸구만요. 넉자백이로 갈라니까. 표시할 바가 없으니 청황적백은 그것도 하나 책이죠. 책을 지금 말하는 거죠. 만약에 너 보는 안식이 저런 오색 따위 색이 아니라면 표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자 같은 것이 다 색으로 된 거죠. 글자 표시를 했죠. A자나 B자나 뭐 하늘천자나 따지자나 이거 다 색입니다. 종이도 색이고 글씨도 색이고 글씨의 여러 가지로 다 달리 표시한 것도 다 색이라요. 그러니까 글자 보고 그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다 표시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표시할 바가 없으니 어디에 붙어서 어디에 따라 가지고 계를 세울 수가 있느냐. 안식계를 세울 수가 없다 말이죠. 그리고 그냥 두 번째는 또 색을 인해서 안식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부정하는 처부수는 말씀입니다. 밑에서는 만약에 색을 인하여 색이란 것은 물질이죠. 물질을 인해서 안식이 나왔다고 하면 공하여 허공이죠. 허공은 색이 없을 때텅 비어가지고 공허하여 물질이 없을 때너 식은 응당 없어질 것이니 물질로 인해서 안식이 생겼다면 물질이 아닌 허공일 때는 너 안식이 존재하지 못해서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허공성임을 식별할 수가 있느냐? 허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허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인해서 생긴 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만약에 색이 변할 때, 너 또한 그 색상을 변천하는 것을, 변천이나 천변이나 같은 거죠. 천변한 것을 인식한다면, 안다면, 너 식은 변천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만 변천했지, 너 인식은 변천하는 게 없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한계를 무엇으로 붙어서 성립할 수가 있느냐, 세울 수가 있느냐. 물질만 변하지, 식은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 머리가 희었지, 마음이 흰 것은 아니다 말이죠. 발백, 신비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 식은 옮기는 것이 아니다. 천변, 변천하는 것이 아닌데, 그 너의 안식계를 어디다가 성립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안식이 변함을 따른 직은 변함이라. 변함을 따라서 변한다고 한다면 안식계라는 그 계의 형상은 저절로 없게 된다. 안식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변치 아니한다면
항상한 거란 말이야. 변치 않는 것은 반대로 항상한 존재지요. 이미 물질로부터서 생겼으니 응당 허공옷도 소재도 몰라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허공옷 소재를 알고 있죠. 만약에 두 가지를 겸하여 안과 색이 함께 생겼다면 합한직은 가운데가 떠나고 두 가지라는 것은 근과 진이죠. 근과 진, 근진 두 가지를 겸해서 안과 색이, 안은 근이고 색은 진이죠. 함께 생겼다면 합한직은 가운데가 떠나버리고 또 떠나버리면 둘 다 합해가지고 체성이 잠난할 거란 말이야. 그 한계가 불분명해서 뒤섞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개가 성립되느냐 말이야. 세 가지가 있어야 개가 성립된다는 그 말이죠. 만약에 반은 근에 합하거나 눈에 합하거나 반은 색진 경계에 합한다면 중간 중계가 될 수가 없죠. 이쪽 저쪽 두 가지로 둘로 나누어 져버리지 가운데에 가운데가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세 가지라야 지금 한계가 되죠. 안, 색, 식, 개니까. 안, 색, 식이 세 가지 아니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안과 색이 인연이 되어서 안, 식, 개 세 가지 곳을 냈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없어서 곧 안과 및 색과 및 색계 세 가지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라 결론만 알면 돼요. 그 중간 것은 별로 몰라도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별론 간 것이 꼭 타당성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 허망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 묘지녀성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그 논법이지 중간에 그 말들은 곡변이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이성식계요. 이성식계. 그대로 다 붙이면 되죠. 위에는 그 육근이고 중간에는 육진이고 마지막은 식이고 이거는 다 식계라요. 식계, 이성식계, 비향식계, 설기식계. 친촉 직계, 의법 직계. 두 번째는 이성 직계라고. 귀와 소리와 이식이죠. 청각이죠. 청각의 관계란 말이죠. 나나나 또 내가 밝힌 바 귀와 소리가 인연이 되어서 이식, 청각을 낸다고 하니 이 식은 다시 귀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여 귀로서 한계를 삼겠느냐. 소리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여 소리로서 한계를 삼겠느냐. 두 가지를 다 물었죠. 아나나 만약에 귀를 인하여 생겼다면 동경의 두 가지 본향이 곧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동경은 소리죠. 소리가 동경으로 나타나죠. 소리가 생길 때는 동이고 사라지면 정이고 소리가 안 날 때는 정이고 소리가 날 때는 동이고 동경 그 소리의 두 가지 모양이 이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근이 아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근은 이근이죠. 귀가 소리에 대한 식별을 이루는 것이 없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아는 청각을 아는 바가 없다면 아는 것이 오히려 성립되지 못하거니 청각인 이식이 귀의식이 말이에요. 어떠한 형모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겠느냐 말이죠. 그 말은 이식도 존재할 수 없다는 그 말이죠. 아는 것이 있어야 이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아는 것이 없는 경우라면 청각이 없다면 이식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그 말이죠. 만약에 귀가 듣는 것을 취할진데 귀가 이 소리를 듣는다고 그렇게 판정을 해서 귀가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확정을 한다면 만약에 동경은 소리가 없다면 들을 대상도 없잖아요. 동경은 소리죠. 동경이 없기 때문에 동과 정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듣는 것이 성립되는 바가 없단 말이죠. 들을 바가 있어야 청각이라는 것이 성립되죠. 밥이 있어야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지 밥이 없는데 먹어가지고 배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 귀라는 형체가 귀라는 이 이근이 잡색 촉진을 식계가 된다고 말하겠느냐. 잡색 촉진이라는 것은 색에 섞여서 진에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니까 볼 수도 있고 촉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잡색 촉진이라요. 유형물들이죠. 다 형이 가적인 거. 형이 가적인 것은 다 잡색 촉진이고 형이 상적인 것은 잡색 촉진이 아니죠. 형이 상은 유지 도요. 도라고 말하고 형이 하를 유지 기라. 기는 전부 다 형체가 있어요. 주역의 형이 상을 공자의 말씀에 유지토 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형이 상적인 그 말은 공자의 주역에서 나온 말. 이게 바로 이런 것은 모두 잡색 촉진이죠. 기는 잡색 촉진이 되죠. 기는 도는 그런 게 없어요. 형이 상적인 것은 형체가 없는 거거든. 무형의 존재. 저건 유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은 잡색이고 또 손으로 몸으로 만지거나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촉진이죠. 어찌 귀의 형체가 잡색 촉진하는 것을 식계가 된다고 말을 하겠느냐. 식계라고 하는 것은 이식계죠. 청각, 귀로 아는 이식, 곧 이식계가 다시 뭐로부터 성립되겠느냐. 성립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귀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밝혔죠. 만약에 이식이 청각이 소리에서 난다고 한다면 청각 이식은 소리로 인하여 있습니다. 듣는 것하고는 곧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듣는 것하고는 관계 없이 그냥 소리에
소리라고 한다면 소리가 듣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건 또 맞지를 않죠. 어떻게 소리가 듣는 거냐 말이야. 소리를 듣는 자체가 따로 있지. 에? 소리 그것을 듣는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곧 너 듣는 것에 관계가 없음이네. 만약에 듣는 것이 없다면 소리 모양 소재도 없을 거란 말이야. 듣는 것이 없다면 소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없잖아요. 소리가 어떤 건지. 들으니까 소리가 뭐 좋다 나쁘다 소리가 있다 없다 하는 거지 못 들은 사람에게는 소용없죠. 봉사한테 오색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귀먹은 사람한테 좋은 음악 소리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못 들으니까. 봉사는 못 보니까 아무리 채색을 아무리 말해봤자 단청 아무리 잘해봤자 봉사의 눈에는 단청이 불필요하지요. 예? 식이 소리로부터서 생기고 또 소리는 듣는 것을 인하여 소리의 모양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듣는 것은 응당 식을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식을 듣는 허물이 생긴다고 말이죠. 식을 듣는 것은 아니죠. 반공부나 잘해가지고 도가 터져야 식을 듣지. 일반 사람들은 식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를 듣잖아요. 빛깔은 또 못 듣죠. 단지 진동하는 이 움직이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소리 안 난다고 듣는 거고 소리 안 난다고 듣는 것은 정을 듣는 거고 정 문정 문동이죠. 문동 문정이라요. 일반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듣는다고 말할 수가 있죠. 집약에서 문정할 때는 시끄러울 때고 문정은 조용할 때 결국에 소리를 두 가지로 표현하죠. 통정으로. 일반적으로는 꼭 소리가 나는 것만 말하지만 여기 경에서는 나는 것만을 언급한 게 아니라 정까지도 말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거죠. 소리 안 나는 것도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듣는 거라요. 소리 나는 것을 듣기도 하고 소리 안 나는 것을 듣기도 해야 그게 청각이 바른 청각이지 소리 나는 것만 듣고 소리 안 나는 것은 모른다면 그건 바른 청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듣지를 않는다면 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성계가 아니다 말이죠. 만약에 또 듣는다고 한다면 식을 만약에 듣는다고 가정한다면 식이 아니고 식이라는 존재가 소리와 같은 하나의 육진 경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와 같아서 식이 이미 들음을 받거니 이 식이라는 그 식이 듣는 대상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듣는 존재가 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 어느 것이 식을 듣는 것인 줄 문식을 알 수가 있느냐. 듣는 식임을 뭐가 들어서 알 수 있겠느냐 말이야.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듣는 것인 줄 그걸 하면 마침내 초목과 같으리라. 풀과 나무는 듣는 게 없죠. 자기 귀는 소리를 듣는 게 있지만은 자기와 상관없는 초목 따위는 초목 따위가 자기를 통해서 소리 듣는 것하고는 별개 아니요. 그래서 초목은 아는 것이 없다고 지금
가정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듣는 청각이 아는 그것이 없다면 마침내 아는 것이 없는 저런 무정물인 초목과 같이 될 것이다. 응당 소리와 듣는 것이 섞여서 중간의 한계를 이루지는 아니할 것이니 한계가 중간의 위치가 없다면 곧 내외상이 다시 무엇으로부터서 성립되겠느냐. 내외상이라고 정하려면 내는 근이 되고 외는 진이겠죠. 내진 외경이죠. 내진 외경. 내는 근이 되고 내근 또는 외경. 바깥은 경이 되죠. 경이 바로 진입니다. 진. 진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알라 이성이 귀와 소리가 인연이 되어서 이식계를 낸다고 하는 세 가지 곳이 모두 없어서 곧 귀와 및 소리와 및 성계 세 가지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다 그런 식으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향식계입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에 대한 것을 비향식 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비향식계입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에 대한 것을 비향식 그 개를 지금 밝힙니다. 아나나 또 내가 밝힌 바 코와 냄새가 인연이 되어서 비식 코로 아는 후각을 낸다고 하니 이 식은 비식이죠. 후각입니다. 다시 후각이 코로 인하여 생긴 바라 하여 코로서 개를 삼겠느냐 한계를 정하겠느냐 향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여 냄새로서 냄새가 향이죠. 개를 채우겠느냐 한계를 정하겠느냐 그 말이죠. 두 가지를 묻는 거죠. 아나나 만약에 후각이 코로 인하여 생겼다면 곧 너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코라고 하느냐 말이죠. 후각이 코로 생겼다면 코는 어떤 것을 코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물코가 코냐 말이죠. 또는 이 코빼기가 코냐 말이죠. 밑에는 코빼기 말하죠 지금. 육형 쌍조상을 취함이 되느냐 동료를 맡아서 동료의 성을 맡아 아는 것을 취하는 것이 되느냐 육형 쌍조상은 코 모양새를 말한 거지요. 코 모양이 고깃덩어리로 두 이렇게 손톱같이 이렇게 두 손톱처럼 이렇게 웅담같이 되어 있죠. 코가 잘생긴 사람은 웅담 절통같이 되어야 잘생겼다는 겁니다. 관상학적으로 곰칠개 그래서 현담이라고 합니다. 곰칠개같이 찔개담자 이렇게도 쓰지요. 찔개담자 현담같이 생기고 절통이라 해야 돼. 코도 가지각색으로 생겼죠. 코가 잘생기려면 현담이나 절통같이 생겨야 잘생겼다고 관상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코끝이 빼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저 독수리 코끝이 독수리 것이 입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구멍이 이렇게
들창코로 구멍이 싹 보여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각색이죠. 코가 예쁘게 생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코 예쁜 사람이 코가 잘생긴 걸뱅이는 없어도 귀가 잘생기는 걸뱅이는 있다잖아요. 코란 것은 오악 중에 여 얼굴 가운데 한 중앙경부 중앙체이거든. 그래서 코란 것은 관상학적으로 재백궁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잘생긴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재백궁이라고 그래요. 이걸 코를 상학에서는 코를 재백궁. 재백이라는 말은 창고예요. 창고. 재물과 비단을 저장한 재백궁이란 말이에요. 재백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학이라고도 하고. 중국의 산이 오악이 있죠. 오악이 다섯 산이 있는데 동악, 서악, 남악, 북악, 동서남북하고 중간 중악. 달마제사 계시던데 숭산도 오악에 들어가잖아요. 숭산, 형산, 화산, 항산, 태산. 태산이 중앙이죠. 공자가 태산 밑에서 났죠. 중국의 큰 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별로다. 그래서 이제 요 코는 얼굴에 한 중앙에 있다 해서 코가 눈에 퍼뜩 띄죠. 그래서 코는 재백궁이요. 그래가지고 절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것처럼 대나무 잘라가지고, 그러면 대나무 대통을 딱 잘라놓으면 반듯하게 이렇게 된 그것을 가장 잘 된 것이고. 그리고 웅담같이 현담이라서 이 실개를 이렇게 그냥 물 빼지 안 하고 이렇게 축 들면은 요, 여기를 실로 골쳐가지고 이렇게 착 들면은 위에는 적고 밑에는 착 퍼져가지고 이렇게 딱 되지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러면 여기는 위에가 되고 여기는 이제 납작한 그 실개 밑바닥이 되지요. 그렇게 생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빼쭉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독수리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음흉해서 그 사람하고 자기 흉금을 다 털어놓고 사귈 수가 없어요. 음해를 가고 독수리같이 이것이 코가 독수리 입같이 이렇게 오그도거니 아니요 오가가지고 이빨도 오은 사람은 욕심이 많다잖아요. 예? 이빨이 이렇게 옥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욕심이 적고 말이죠. 오군이가 굉장히 욕심이 많거든. 턱도 이렇게 주벅턱이 욕심 많다고 해가지고 이순자 뭐 주벅턱이라고 주벅턱 뭐 수술했다고 그런 말 한동안 많이 있었죠. 사실은 실물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어째 사진에는 특히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육형 그 쌍조상 그것을 취해서 코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료를 구제하는 동료라는 것은 냄새가 나는 거 냄새도 바람 불 때 더 잘 나죠. 바람 불 때 바람을 통해서 그거 요동할 때 냄새가 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금강경 야보송에 냄새랑선 바람이 불어올 때 더 냄새가 잘 나죠. 방구를 이쪽에서 꿰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자기 코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방구 냄새가 여지없이 아주 제대로 정통으로 들어오죠. 그것을 당풍이라고 하죠. 바람을 당한 거. 바람이랑선 요동화이기 때문에 동료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료하는 성을 맡아서 안당하선 냄새를 맡는 냄새 맡는 그것을 코라고 하느냐
고기 덩어리 그두톱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코라고 하느냐는 코두 종류를 말한 거죠, 지금. 절통같이 생긴 것이 제일 좋죠. 현담이나 코가. 응취나 요취 같은 것은 다안 좋아요. 내 이렇게 것이죠. 저루같이 내의 부리 같은 거. 마비도 별로 안 좋지, 말코. 이런 거. 이런 코도 별로 좋지나. 말코는 재산이 별로 없죠. 많이 나가버리죠. 말코 한 보면은 양쪽에 푹 들어가지고 구멍이 벌레벌레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영천에서 사는데 그 내가 중림사 주지할 때 영천에 가끔 오는데 말을 한 마리 팔아가지고 돈 100만 원인가 그때 돈 150만 원인가 받았는데 그놈을 누구한테 떼었다고 나한테 하소연 가대. 그래서 코를 딱 차다 보니까 코가 이렇게 활딱 뒤집어져 가지고 속이 환하게 다 보여. 그러니 재배궁이 창고문이 잘 닫혀야 한대. 창고문이 잘 닫히지 않아서 창고문이 열렸으니 누가 다 도적질해 가는 거지. 그래서 말 팔아가지고 150만 원 받은 것도 다 날려버렸어요.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떼였다고 억울하다고 자기가 절에 와서 총림사, 영천 총림사에 주지할 때 와가지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요런 데 코에 뭐가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수술해 보려고 가지요. 점이 있거나 여가 뭐 사마귀 같은 거. 이건 창고에 쥐가 있는 게이거든. 쥐가 창고에 그걸 차고 파먹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고. 차라리 수술하는 편이 낫다고 말이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관상서에 내나 그런 원리에서 재벽궁이나 창고하뇨. 창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창고는 식목이기 때문에 식복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잘생긴 걸뱅이는 없다는 거예요. 걸뱅이 치고 코가 다 못생겼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걸뱅이하고 부자하고 코를 비교해서 보면은 뭔가도 달라요. 목도 다르고 이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마음씨도 달라요. 박보검 사람은 마음 쓰는 것이 옹졸하고 굉장히 야박하게 쓰고 구덕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도 후하게 쓰고 어질게 쓰고 착하게 쓰고 또는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마음가짐이 푸짐하지요. 풍부하지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좀 다르죠. 그런 이제 두 가지 그걸 묻는 거죠. 만약에 육형을 취한다면 코 육형을 갖고 코라고 한다면 육질은 이의 몸이요. 그렇게 보면은 코도 하나의 몸에 해당되니까 몸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몸으로 아는 것은 곧 촉각이다 말이에요. 한계가 좀 애매하지요. 촉각 만약에 고깃덩어리로 본다면 고깃덩어리는 몸의 부분이고 몸이라 할수 있고 몸으로 아는 것은 후각이 아니라 바로 촉각이다 그 말이요. 몸이라고 만약 이름한다면 그건 코가 아니고 또 촉각을 통하는 촉각이라고 한다면 곧 진이다 말이요. 촉진이기 때문에 후각의 코가 아니다 말이지. 코란 것은 오히려 명칭이 없거니 코라는 존재가 뚜렷한 명칭이 남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계를 세우겠느냐. 그러니까 비한계를 세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것까지 또 쳐보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부진근을 말한 거죠. 이런 것은 부진근이라 해요, 지금. 코도. 코나 눈이나 귀나 다 부진근, 승의근이 있죠. 그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부진근과 승의근.
부진근은 색채로 되어 있죠. 색채. 성의근은 무형체요. 부진근은 눈이나 귀나 코나 이건 무형이 아니라 유형, 색채로 되어 있고 성의근은 무형이라요. 시력 같은 거 그런 것은 성의근에 속하지요. 그건 안 보이죠. 물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의근을 가지고 이제 쳐부섭니다. 만약에 맡아선 구각 성의근이거든. 구각을 취한다면 맡아서 아는 것을 코라고 한다면 또 너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이라고 하느냐. 구각을 아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구각을 아는 것이라고 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만약에 고기를 가지고 고기 덩어리 이 코 육비지요. 육안처럼 육비란 말은 잘 안 쓰죠. 눈은 육안이니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눈도 이 고기 덩어리는 육안이라 하고 귀도 이 고기 귀는 육이죠. 고기 가운데도 고기물은 육수라고 하지요. 그와 같이 이제 육비. 육으로서 아는 것을 찾는다면 곧 고기가 아는 것은 살이, 살육자, 살이 아는 것은 원래의 촉각이라 코가 아니고 아니다 말이죠. 허공으로서 또 아는 것으로 여긴다면 허공이 아는 것도 아니죠. 허공이 곧 스스로 아는 것이라 살은 살 고기 덩어리는 응당 아는 것이 아닐 것이니 그와 같은 지간 응당 허공이 곧 너요 너 몸은 아는 것이 아닐 것이니 오늘날에 안 하는 응당 있는 소재가 있는 바가 없을 것이다. 안 하는 그 후각의 소재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